자잘하게 살지 말고 잘 사는 법. 나를 찾아가는 여정, 그 길 위에 당당히 서라. 이영권 지음. 작가 이영권.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을 22년간 한 40대 후반의 청년. 남보다 조금 빨리 은퇴하고 자신을 찾겠다고 노력 중. 나를 찾아가는 여정 중에 강사라는 꿈을 찾음. 잘 사는 법에 관해서 공개로 온라인 강의를 하며 유튜브 채널 잘 사는 TV를 운영 중. 프롤로그. 인생을 하루의 시간으로 비유해보자.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100세가 밤 12시, 그럼 정오가 50세가 될 것이다. 법적인 정년인 55세에 우리는 직장 생활을 떠나게 된다. 즉, 낮 12시 반경 점심을 먹다 말고 우리는 은퇴를 하게 되는 것이다. 아직 해는 중천에 떠 있는데 그간 살아온 만큼 딱 그만큼 더 살아야 한다. 그런데 더 이상의 고정 수입은 없어지는 것이다. 그뿐인가? 지금까지는 몸도 젊어서 뭐든지 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 혹사한 내 몸은 벌써 중년의 대표적인 D자 실루엣을 나타내며 비만이다, 고혈압이다, 당뇨다. 몸 구석구석에서 노화의 신호가 들려온다.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이상하게도 수중엔 현금이 쌓여있기는커녕 아파트 장만을 위해 냈던 빚은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는다. 게다가 아직 돌봄 자녀까지 자립이 늦어지고 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만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 기존의 대중적인 삶의 패턴은 이미 과거 세대에 맞춰진 것이고 앞으로의 패턴에는 맞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까? 실제로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60세에 은퇴해서 10, 20년만 더 살면 돌아가실 것이라는 예상으로 살아오셨다. 그래서 퇴직금 아껴서 10, 20년만 버티자는 플랜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80세가 넘어도 아직 잘 살고 계신다. 완벽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 세대는 결혼을 늦게 하여 자녀의 출산이 늦어지고 불경기로 자녀가 독립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위로는 부모님을, 그리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돌보느라 노후 준비는 생각할 여력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불경기에 코로나까지 겹쳐 55세도 되기 전에 직장에서 쫓겨나야 하는 위태로운 신세다. 그간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해온 탓에 은퇴 후 수입을 창출할 방도는 생각조차 못한 상황이다. 아니, 생각하면 머리만 아프니까 애써 외면해온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런 삶이 자잘한 삶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소중한 인생에서 난 아직 반도 살지 않았다. 애당초 직장 생활로는 인생의 반밖에 살 수 없는 것이었다.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냥 외면했을 뿐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나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자. 앞으로의 내 나머지 반평생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된다. 시간은 충분하다. 여기 실제 47세에 은퇴하고 인생 2막을 준비하는 한 남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다.